2022 K3 리그 28라운드 파주시민 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경기 파주 스타디움에서 펼쳐지겠습니다. 대신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역시 살펴보시죠. 김승희 감독의 선택입니다. 정성욱 골키퍼 김윤진, 박성용, 김규환, 박준희, 김민규, 전지현, 박유환, 고유성, 이래준, 김영규 선수가 출격하겠습니다. 2022 K3리그 28라운드 파주시민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맞대결이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대전 오히려 측면에서 빠르게 벌어 나오고 있는데 오른발! 박민선 키퍼가 막아냅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내주는 데까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용 흔들어봅니다. 3명 사이 이지용 왼발은 조금 약했습니다. 박준희가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박스 안. 이번에도 왼발로 갑니다. 헤더! 뒤쪽에서 집어넣었습니다. 선제골을 넣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 김승희 선수가 해결했습니다. 류승범의 왼발 크로스 뒤쪽에서 침투하던 선수 자 득점을 집어넣게 됐습니다. 아 터치가 조금 길었습니다. 직접 왼발로 때려봤습니다. 이 왼쪽으로 왼발로 찍어줍니다. 자, 공 빼서 내면서 슛까지. 시민과 대전한국철도의 전반전 1-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승찬 선수의 헤더 득점이 전반 34분에 나오게 되면서 다소 조용했던 전반전 흐름에 변화를 주게 됐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편 대전한국철도 화면 오른편 파주시민이 위치하겠습니다. 턴이 나오게 될지 파주시민의 프리킥 찬스 오른발 잡았습니다. 이상엽이 감아찼지만 정성욱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잡아냅니다. 지켜주면서 가운데를 줍니다. 아 길게 보고 있습니다. 속도 경쟁 붙고 있습니다. 아른산 살려내면서 박스 안으로 최우재 골! 최우재의 추가골 파주시민에게 안겨줍니다. 전반전 종료 직전 보상당한 김도윤 선수를 대신해서 나온 최우재 기가 막힌 가마차기로 2-0으로 달아나고 있는 파주시민. 최우재 선수가 파주시민의 공격진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부상으로 빠져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자 직접 왼발 위협적입니다. 전우람의 뚝 떨어지는 중거리 강력했습니다. 공간이 있는 것을 보고 곧바로 때렸습니다. 어우 정성욱 키퍼의 선방이었네요. 고유성 한 방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 워낙 수비 숫자가 많은데요. 오른발 크로스 발레 갖다 맞춰봤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추가 시간 이전에 만회골이 나올 수 있을지 아직까지 떠 있는데요. 박상 골! 어려운 자세로 따라가는 득점을 만들고 있는 대전입니다.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전 상황에서 끝까지 집중을 해줬습니다. 네, 지금 방찬준 선수의 득점이었을까요? 리플레이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러 번 굴절이 있으면서 여러 차례 떴고요. 방찬준 선수 맞네요. 왼발로 감각적으로 넘어지면서까지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김승찬 선수와 최우재 선수가 두 골을 넣었고요. 방찬준 선수가 후반전 늦은 시간에 따라가는 득점을 넣기도 했지만 파주시민이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소중한 승리를 따내게 됐습니다.